봉이야. 형님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유, 몇 년 만이에요, 형님. 아이고. 아이고. 오랜만이다. 여기 이암대 여기 참수 이게 진짜 우리 배인데 이게 여긴 처음이잖아. 여기. 그렇죠. 이 진짜 처음 실제로 그 연평해전에 내가 타고 참전했던 우리 배지 우리 배.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우배. 제가 먼저 와서 보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또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. 아 참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 이런 것들. 그러니까요. 다 그거고 피탄자국. 전쟁 영화 보면은 이 피옹피옹 팅팅피옹 네, 막 이러는 그런 네. 소리들이 네. 이제 실제로 또. 들리는데 막 사방에서 다 들려. 사방에서 다 들려. 엄청나. 아, 저도 촬영하면서 그게 폭약 설치를 해놓은 건데도 엄청 두렵고 무서웠는데 무서울 틈은 틈이 없었어 진짜. 그냥 내가 옆에 전우가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뭐 찾아야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소변기를 가지고 대응사격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무섭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. 지금도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고 괜찮으세요? 좀 어때요? 아파. 아프지. 그죠. 요, 지금도 보면 날 뜨겁잖아. 근데 여기 만져보면 차갑잖아. 요렇게 차가울 거야. 온도 차가 틀릴 거야. 신경이 이제 다쳤으니까. 근데 약 먹고 왜 하겠노?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니까. 제가 그래서 연평해전을 못 보겠어요, 영화를. 제가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 아파. 스타. 아니요, 스타는. 아니, 저희 그. 안녕하세요. 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그때 연평해전 같이 배 타고 탑승하고 전투 같이 했던 그 전자장 전창성 지금 이제 상사로 계신. 지금 서해 수호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배우 선수님. 몇 개야? 689개입니다. 와, 457개. 해보자. 내가 네. 들고 있던 갑판병, 공기형성병 K2 소총인데 손 모양이랑 여기 총열 덮개 저 관통 부분 보면은 똑같잖아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관통되고. 다쳐도 오 잘렸네. 그거지. 아프다는 건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그 정신에 그래도 이제 어쨌든. 여기저기 잘려가 느덜느덜거리고 네. 있었지만 손가락들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 정신에도 아 이거는 챙겨가서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막 싸가지고 붙이긴 붙였는데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.